중국 문명이 탄생하고 역사가 시작되는 곳 황허. 그 길에서 웅장한 대자연은 시가 되고 영웅들의 이야기는 노래가 됐습니다. 부산진 걸리웠다. 이제 황허의 물길은 거대한 황색 폭포를 지나 이 강물을 뛰어넘어 용이 된 이들을 만나러 다시 여정을 떠납니다. 동시관지오조 남배일초안 바이초안. 동서로 구주천하를 관통하고 남북으로 100개의 하천을 꿰었다. 바로 황허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늘 그 치수의 역사를 따라가는 여정, 산시성의 후코 폭포에서 한청으로 이어집니다. 내몽구를 지나 산시성으로 들어온 황허는 얼마 못 가 섬서와 산서를 가르는 진진대협곡에 접어듭니다. 700여 킬로미터를 남향하는 이 협곡엔 황허의 또 다른 절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갑자기 숨결이 가빠진 황허. 과연 어떤 장관이 펼쳐질지 기대되시죠? 우리가 이제 황하를 따라 쭉 내려오면서 황하가 굽이굽이 이제 들려주는 그 잔잔한 노래소리는 많이 듣고 왔잖아요. 그윽한 노래소리는. 근데 이번에는 황하가 그냥 막 외쳐 부르는 아우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도 성깔이 있는 사람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평소에 조용하다가 갑자기 그냥 아우성을 치는 그런 황하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어요. 드디어 그를 마주칩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황하가 그냥 함성을 외치는 곳. 황하, 만리 황하에서 유일한 황색 폭포, 폭포가 되어서 쏟아지는 곳, 호구 폭포입니다. 황하가 외쳐 부르는 저 함성을 들어보세요. 흔히 후커 폭포를 중국인의 혼이 서린 곳이라 하는데 그야말로 혼을 쏙 빼놓습니다. 여기 밑으로 해가지고 아주 길게 깊고 좁은 협곡이 이어져요. 그게 마치 긴 병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넓게 흐르던 황하의 물이 여기 와가지고 그 병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곳이 그 병의 입구, 병의 주둥이에요. 그래서 병 호자에다가 입구자를 써가지고 호구예요. 호구 폭포. 그래서 천리 황하 일호수라. 천리를 달려온 황하가 병 하나로 쑥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거센 물살은 격렬하게 춤을 추듯 변화무쌍하고 소용돌이 속에서 일어난 물보라는 표호하는 연기가 되니 천하에 이런 폭포가 없습니다. 와, 진짜 강물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예술작품. 와, 무한 감동. 황울경 그 자체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런 후카오 폭포는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때론 어머니 강 황허가 주는 격려로, 때론 인자한 어머니의 분노로 생각하죠. 그런데 시선 200 선생은 폭포를 인생 절정의 청년 시절로 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바다로 간 황허가 다시 돌아올 수 없듯 우리네 인생도 천년 만년 가지 않으니 지금 이 찬란한 시절을 즐길지어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낸 황허가 다시 여정을 떠납니다. 곧 넓은 물길로 바뀐 황허는 그동안 모아온 진흙과 모래 일부를 이곳에 풀어놓습니다. 황허의 누런 빛이 물든 풍요로운 평야. 황허가 준 또 하나의 선물이죠. 그 넉넉한 어머니의 품을 품고 있는 이곳은 산시성 중부의 유서 깊은 도시 한청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 룽먼, 용문으로 불렸던 곳인데 그 유래가 여기 있습니다. 따위미어, 바로 무임금의 사당입니다. 황하를 여행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우입니다. 우, 우임금. 황하가 지금처럼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어머니의 강, 모친하가 될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 우임금이에요. 옛날에는 이 황하가 막 범람을 해가지고 그냥 백성들을 그냥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냥 이건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냥 재난 그 자체였잖아요. 그런 강을 잘 다스려가지고 잘 순치시켜서 어머니로 만든 그 장본인이 우임금입니다. 이 치수 사업은 요순 시대에 아주 중요했죠. 요임금 때는 우의 아버지 곤이 제방을 쌓아서 해결하려 했는데 오히려 피해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순임금 때 우가 아버지 실패를 교훈 삼아 아예 물길을 터서 성공을 거두죠. 그 물길을 흘러가게 만드는 그 치수 방법으로 드디어 성공을 거둔 우가 전국적인 이제 백성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죠. 그래서 이제 순임금으로부터 아예 천하를 통째로 물려받아요. 그러면서 우로부터 시작되는 나라가 여름 하자를 쓰는 하나라, 하왕조입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중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요순 시절은 비록 태평하긴 했지만 그냥 족장연맹 시대예요. 우로부터 진정한 나라가 체제가 딱 잡히는 거죠.
황허에서 비롯된 중국 최초의 왕조 한나라. 우임금이야말로 황허를 다스려 천하를 가진 자가 된 거죠. 사실 우가 공들인 치수사업을 보면 왕이 될 만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황허를 다스리는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집을 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곳곳을 다니며 황허에 물길을 틉니다. 바로 이곳이 이제 우가 그 치수를 맡은 우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물길을 텄던 곳입니다. 쭉 넓게 흐르던 그 황하가 여기 앞에 커다란 산이 딱 막는 바람에 물이 범람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그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가 그냥 여기에도 그 전하는 말에 가면 막 우가 갖고 다니던 커다란 도끼로 그냥 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 물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를 우문, 우가 문을 열었다고 해서 우문, 거기다 입붙자 붙여가지고 우문구라고 얘기하는데, 우의 도끼질로 황허가 흐르게 된 이곳에선 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탄생하는데요. 바로 이곳이 그 유명한 등용문의 고사가 나오는 곳입니다. 저 밑에서 여기만 나가면 이제 쫙 넓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쭉 하루부터 올라오는 잉어들, 황하의 그 큰 잉어들이 여기를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워낙 이게 폭이 좁고 하니까 물살이 엄청 세가지고 여기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물살이 좀 이게 좀 별로 급하게 흐르는 것 같지 않지만 이게 수위가 높을 때는 굉장히 이게 거칠게 급류로 흐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잉어들 중에서 이 거센 물결을 뛰어넘어가지고 상류로 올라가는 놈들은 이제 용이 되고 그러지 못하는 놈들은 이제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등용문, 용문에 오르다라는 이제 고사가 만들어지죠. 입신 출세를 꿈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용으로 승천한 잉어가 되고자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과거 롱먼, 용문으로 불렸던 이곳에서 그 꿈을 이룬 인물이 있었습니다. 때는 기원전 145년 전한시대, 여기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성인이 된 후 한무제의 눈에 띈 그는 출세해 가문을 빛내지만 황제에게 직언하다 반역자가 되어 거세 형벌을 당합니다. 하지만 끝내 영원불멸의 대작 사기를 완성시키는데 이쯤 되면 누군지 아시겠지요? 바로 사마천입니다. 그 정말 견딜 수 없는 치욕을 참고 살아남아서 마침내 그 부루의 사기를 끝낸 사마천. 그를 표현하는 사다성어가 인욕부중이에요. 참을 인, 치욕 욕, 질 부, 무거울 중, 치욕을 참고 자기에게 지어진 막중한 책임을 끝까지 진다. 인욕부중. 거세 형벌의 치욕을 넘어 불멸의 저작을 남긴 사마천은 이렇게 중국 최고의 역사가로 우뚝 서 있습니다. 서기 309년에 처음 만들어진 사당엔 지금도 많은 이들이 찾아와 그를 기리는데요. 고산 앙지, 높은 산을 우러른다는 이 말은 사마천이 공자를 이르며 한 말인데 그 자신 또한 스스로 높은 산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의 사기가 있었기에 중국에 역사학이 시작됐으니 공자와 같이 성인이란 칭호를 받을 만하죠. 사성천추, 저 마지막 글자가 추자예요. 가을 추자, 천추, 천년이란 뜻입니다. 사성으로서, 역사의 성인으로서 천년의 영예를 누린다, 이런 뜻인데, 그러하여금 그렇게 큰 영예를 누리게 만든 것이 바로 사기예요. 그 엄청난 저작 사기를 쓸 수 있었던 것, 그건 이제 사마천의 독서와 여행,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독 만권서, 행 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키를 여행한다. 이 여행과 독서가
그 사기라는 아주 걸출한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또한 3000년 중국 역사를 다룬 그의 사기는 전 인류의 고전이 됩니다. 아, 여기가 바로 사마천 선생의 무덤입니다. 이야, 저 측벽남 보세요. 무슨 용처럼 무덤 위로 또아리를 틀었어요. 아, 이런 무덤은 또 처음 보네. 사마천의 묘는 여기 있지만 그 또한 그가 쓴 사기 속 영웅들처럼 황허의 물길과 함께 흐르는데요. 저 앞에 보이는 게 황하예요. 그리고 저기를 조금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 잉어가 거슬러 올라가서 용이 된다는 용문이 있어요. 이 사마천이 태어난 이 한성이 옛날 이름이 용문이에요. 사실은 용이 된 잉어 바로 사마천이에요. 불굴의 그 용기로 그 치옥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마침내 용이 든 사나이 사마천입니다. 용이 든 불굴의 사나이 사마천을 중국의 현대 시인인 광마략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롱문 여링시오 종유 人中龙 시시 空前富 원장 광대雄 连才 应福月 土气作霓虹 공예追霓虎 千秋太史公 황허의 물결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은 사성 사마천. 피보다 진한 먹물로 쓴 그의 삶이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